상암동 센트럴은 최고급 쇼핑몰과 멋진 레스토랑이 즐비해 쇼핑하기 좋은 장소다. 홍콩 대표하는 굉장히 큰 뷰티샵이 있다고요. 아, 여기 있나봐요.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화장품 할인점은 홍콩 걸들의 핫플레이스. 신혜야, 홍콩의 뷰티샵은 어때? 정말 많은 화장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신혜님이십니다. 아쿠아시스 라인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저는 신장 쪽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에 저도 얼굴이나 눈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모이스처 토너를 그 적당량을 이제 솜에다가 적셔놔요. 젤 타입이어서 날아가지도 않고 수분에 이렇게 그 화장솜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 냉동실에 살짝 얼리면 이게 말랑말랑 사르름처럼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걸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그걸 솜을 눈 위에 얹어놓으면 붓기도 빨리 빠지고 눈도 더 촉촉해져서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붓기 빼는 데는 좋은 방법이에요. 얼굴은 이런 수분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얼굴에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건조한 봄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이제 얼굴에 수분 공급하기 위해서 미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스프레이용 미스트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흔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스프레이용을 흔드시면 뭉쳐서 얼굴에 그대로 붙으니까 웬만하면 흔들지 마시고 봄 중에 분사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갖다 대시면 오히려 피부에도 더 좋고 시원한 감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뷰티를 사랑하는 홍콩의 팬 여러분, 잠자는 중에도 수분을 빼앗긴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수분크림으로 날아가는 수분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래요. 2012년 4월 홍콩에 놀러온 신혜. 저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홍콩의 많은 여성분들에게 저만의 뷰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함께 나눠요. 겉모습만 가꾸고 꾸민다고 해서 아름다워지지 않아. 신체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고 다독일 수 있는 여유.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홍콩에서 배운 것 같아. 인조이 더 뷰티 두 번째 장소는 어디야? 여기가 상암동이라고 중국 전통 의상을 파는 곳이래요. 잘 어울리나요? 아름다움의 완성은 스타일에서 결정난다고 하는데 어디 내 스타일이 있나 없나? 개인적으로 이런 강렬한 프린트 있는 것도 좋아요. 약간 꽃이 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애기 데우신가 봐요. 너무 귀엽죠? 애기 치카오. 아, 이런 차트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안에 금붕어가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제가 차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씩 국내여행 가고 싶은데 가져가다 저는 깨트릴 것 같아요. 여기에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차 마시고. ECT 독점 공개. 신혜 커피 CF 레디 액션. 난 말이야. 신혜가 커피를 마신다. 녹차만 마시던 신혜가 커피를 마신다. 신혜의 커피는 어떤 맛일까? 신혜의 커피. 방금 전 내 모습은 잊어줘. 이번에는 맞춤 의상실로 고고. 너무 섹시하신데요? 이렇게 치파오 이런 슬립을 이렇게 다운을 또 예쁘네요. 저도 가지고 싶어요. 그분이 여기서 직접 치스를 재서 치파오를 만드는 곳인가봐요. 원단이 이 안에 굉장히 가득해요. 봄이 하다 보니까 이런 레이스들이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레이스 치파오도 만들면 굉장히 예쁘고. 무슨 색 좋아해? 저는 레드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서. 얼마 전 시상식 때 입었던 레드 드레스 말이야. 정말 여신 같았어.
이 안에 핫핑크 이제 튜브톱에 이 블랙 레이스 지퍼도 여기서 직접 디자인 하시는가 봐요. 블랙 레이스 사이사이로 비치는 이 핫핑크 튜브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약속 도장. 바이바이. 즐거운 아이쇼핑으로 많이 웃은 오늘. 저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 미스티 박신혜 힐링트립.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홍콩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빅토리아 피크로 향하라. 빅펜트랩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위쪽 올라가면 빅토리아 피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홍콩의 야경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곳이래요. 굉장히 기대돼요. 신혜야, 지금 이런 야경을 기대하는 거지? 빅트램 출발합니다. 출발. 기울어짐 때문에 건물들이 옆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너머로 홍콩의 야경을 감상하는 사이 벌써 빅토리아 피크에 도착했어. 오! 도착했어. 오늘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홍콩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 빨리 나갔어. 오! 배영주 선배님과 다정하게 한번. 언젠가 신혜를 꼭 닮은 인형도 이렇게 세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겠지? 벌써부터 심장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데요? Hi, nice to meet you. 로봇 필티스 보고 마음이 지금 힐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더필티스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저 여자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빅토리아 피크 이제 야경을 구경하러 갈 거거든요. 저 함께 가실래요? 가시죠. 홍콩의 100만불짜리 야경. 3, 2, 1. 야경. 아까 핑크트램 타고 올라올 때는 그나마 좀 보였는데 여기가 많이 높아서 그런지 안개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홍콩 대신이야 진짜. 저는 내일을 위해서 이만. 안개까지 있으니까 정말 귀신 같네요. 귀신놀이. 일로 못 내려가는데? 야경을 못 본 시내에 몸개그였습니다.